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이어진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너무나 일반 제조업 기업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최근에 가장 시장에 핫한 거는 역시 NFT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좀 가장 좀 싼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룽투코리아라는 종목을 골라봤고요. 이 회사는 2015년에 상장된 이제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개발하는 업체인데 열혈강호라는 게임의 IP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회사 쪽으로는 이제 여러 IP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미루포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위메이드가 엄청나게 올라간 이유 자체가 위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플레이 투 언이라는 그런 것들이 새로 나오게 됐는데 그 개념에 이제 위믹스를 같이 이제 여러 강호가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생태계 안으로 롱투코리아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위믹스 NFT 기반의 이제 뭐 플레이 투 원 게임 두 종을 출시하겠다 내년 중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기대감은 내년 뭐 상반기 안까지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타트하는 개념이고 여전히 NFT라든지 플레이 투 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 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기대감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롱투코리아는 아직도 시총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어서 뭐 위메이드에 비하면 뭐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뭐 그래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9,400원을 뭐 정도에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뭐 길게 보면 한 2만 원, 짧게 보면 한 12,000원 정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7,9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지금 같이 어려운 시장에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도 한번 일부를 좀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변동성은 장중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업체 룽투코리아 분석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9,400원 정도, 목표가 2만 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 좀처럼 3,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뭐 대형주나 코스피 흐름을 보면 어제도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는 뭐 웹도덕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엔 기관들이 표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선물을 팔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 관련된 물량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성 매도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선물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날 사게 되면 대부분 좀 사고 팔게 되면 계속 파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이런 시장의 큰 흐름을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의 시장보다는 뭐 당분간 이제 결국엔 개별 종목 장세가 연말까지는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 1월 달에도 내년 초까지도 그런 흐름은 좀 어느 정도 이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여러 개별 섹터들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좀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